네,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시 후면 한국에 도착합니다. 한 12시쯤 들어올 것 같은데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방한 반대 환영 시위가 반대 시위 또 환영 시위 이게 예정돼 있습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남준 기자. 네,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 숙소로 알려진 서울 하얏트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호텔 앞도 그렇고요. 도심 곳곳에선 트럼프 반대 시위가 예정돼 있다고요. 네, 한국을 처음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숙박할 이곳 서울 하얏트 호텔은 오전부터 분주한 모습인데요. 투숙하는 입장객들을 상대로 경찰들이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경호 인력도 배치돼 있어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 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220개로 구성된 노 트럼프 공동행동 측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에 맞춰 서울 시내 5곳에서 반대 시위를 벌일 예정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이곳 호텔 앞에서 밤샘 시위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방한 반대 시위는 잠시 뒤인 오전 11시쯤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 1시 광화문 일대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할 오후 3시쯤에는 청와대 춘추관 인근에서 반대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 7시에 광화문 광장에서는 방한 반대 촛불 집회도 열립니다.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곳으로 알려진 이곳에서 오후 8시쯤 행진할 예정인데요. 경찰은 경호 및 교통 통제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청와대 방면 행진 등을 금지했었지만 집회 주최 측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 친박단체 등도 오후 2시 서울 종로와 청와대 인근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경찰은 충돌과 돌발 시위를 막기 위해 서울에서 최고 수준인 비상령인 가포 비상령을 내리고 비상 근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하얏트 호텔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